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강문입니다. 오늘은 2024년 튜더 신제품 바로 블랙베이 50A GMT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모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는가, 실물은 어떤 느낌인가. 그 정도로 2024년에 나왔던 신제품들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그리고 저는 이번에 확실히 좀 느꼈던 게 있거든요. 이 튜더라는 브랜드가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물론 롤렉스 동생이라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 브랜드 창시자가 같은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튜더를 더 많이 팔면 롤렉스가 좋은 거고, 또 롤렉스가 못하는 것들, 못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실험 겸 먼저 선보이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이 안 좋냐, 성능이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레트로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시계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는 편이고, 거기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선보이는, 또 무브먼트는 어때요? 롤렉스 판값에 같은 성능을 보여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브랜드인 만큼 무브먼트 스펙도 이 가격대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이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무브먼트가 잘 없긴 해요. 물론 초기에는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브랜드나 다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 안정이 되고, 특히 요즘은 사이즈까지 정말 미쳤다 할 만큼 정말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추가로 TMI를 한번 더 해보자면, 제가 지금 시계 보호필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0에 5는 튜더 브랜드가 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까르띠에, 롤렉스 같은 경우는 부착 서비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그냥 다양한 브랜드. 아, 참고로 구입은 내부에서 강철 물고기를 치시면 됩니다. 제가 여유분도 많이 보내드리니까 필요하면 구입해주세요. 하여튼 이 4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 대충 이 정도 사이, 이 가격대에서는 이만한 시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시계를 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한 포인트들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시지 않을까 하네요. 저도 가격 대비 스펙이 정말 좋은 브랜드를 뽑아라,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브랜드가 이 튜더 브랜드이고, 롤렉스 동생이긴 하지만 튜더 브랜드가 해온 또 헤리티지가 나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꽤나 샀죠. 현재 펠라고스 FXD 알랭길 레드블레이싱 에디션을 작년에 사서 지금까지 잘 착용하고 있고, 또 블랙베이 50A 리뷰도 두 번 정도 했고, 또 팔고 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블랙베이 54도 정말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런 레트로한 맛도 나면서 작은 시계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는 편이라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빠르게 한번 이 블랙베이 50A GMT를 한번 둘러볼 건데, 먼저 이 모델을 빌려주신 제 구독자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빌려주신 거거든요. 저는 정말 고맙죠. 일단 이 모델은 모델명처럼 블랙베이 50A의 GMT 기능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사실 저는 이 모델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블랙베이 GMT라는 모델이 있기도 하고, 또 비슷한 계열의 블랙베이 프로 최근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 그냥 나중에 새로운 무브먼트가 개발되면 조금 더 얇아지겠구나, 이 정도였지 아예 이 모델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블랙베이 GMT 어떻습니까? 케이스 크기가 41mm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두께가 14.5mm로 꽤나 부담스러운 편이고, 블랙베이 프로 같은 경우는 케이스 크기가 39mm로 정말 아담하면서 괜찮게는 나오긴 했지만 두께가 무려 14.6mm나 됩니다. 사실 두 모델 다 착용을 해보면 착용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케이스 구조상. 근데 이 특유의 블랙베이 케이스 쉐입 때문에 손이 안 가긴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블랙베이 50A GMT가 출시가 되면서 케이스 크기는 그대로 39mm, 두께는 무려 12.8mm, 기존 블랙베이 58의 케이스 크기를 지키면서 두께는 그대로 얇아졌죠. 그리고 러그 투 러그는 47.8mm. 그러면 블랙베이 프로도 언젠가는 얇아지겠네? 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블랙베이 디자인보다는 펠라고스 같은 그런 디자인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베이 프로가 약간 그런 계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블랙베이 프로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얇아지길.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쇼츠 영상을 먼저 올렸었죠. 그때 살짝 아쉬운 점들을 좀 말했는데, 아무래도 이 모델도 블랙베이 특유의 케이스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얇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예전보다 양반이 된 느낌이라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다양한 시계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좀 아쉬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블랙베이 프로가 이 정도만 되어도 나는 정말 만족할 것 같다. 이 모델 역시 보시면 케이스백이 거의 튀어나온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착용감이 정말 괜찮은 편이고, 체감 크기는 그냥 구구형 서브마리너 정도. 다만 좀 더 튼튼한 느낌은 있다. 저는 그래도 케이스백이 조금 튀어나와도 되니까 이 케이스가 좀 더 얇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블랙베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키려고 했는지 그냥 한결 같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어딥니까? 만족해야죠. 러그는 20mm. 다양한 스트랩 교체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블랙베이 50A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스트랩 디자인에 대한 제약이 많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어울리는 스트랩은 빈티지 레더 스트랩. 그만큼 레트로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볼 때는 정말 올드해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고급스럽다? 리얼 길트는 아니긴 한데, 통상적으로 길트라고 불리는 이 골드 컬러, 이 포인트들이 너무 조화가 잘 되는 것도 있고, 특히 폴리싱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는 빈티지한 느낌이 실제로 덜합니다. 그냥 컨셉을 정말 잘 잡고 만든 느낌.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면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죠.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컬러는 블랙 버건디, 보통 코크라고 불리는 조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12시 리버스 트라이앵글하고 나머지 아라비아 숫자들을 전부 골드 컬러로, 그냥 보면 루트비어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체에서 홍보하기로 일반적인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보다 좀 더 반짝거리게 해놓았다. 근데 제 눈에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트 커밋, 제가 실제로 같이 두고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옛날에 보던 그런 느낌이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베젤을 한번 돌려보면 양방향으로 아주 견고하게 돌아갑니다. 이 정도면 아주 굿. 그러면서 매트한 블랙 다이얼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골드 컬러로 통일감을 줬고, 솔직히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블랙베이 50A 자체가 말 그대로 1958년에 만들어진 레퍼런스 7924를 그대로 잘 복각한 모델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컨셉을 아주 잘 가지고 왔다. 다만 이 GMT 기능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하나 더 추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블랙베이 50A 자체가 데이트가 없는 논데이트,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GMT라는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시에 데이트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이트 위를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건지 아이보리 컬러 느낌으로 약간 톤다운 느낌으로 해놓은 점이 특징이고, 또 야광 도료도 예전에 많이 보던 트리튬이 살짝 익은 느낌. 실제로 야광 발광은 그린,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는다. 또 튜더의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이 스노우 플레이크 핸즈, 저는 정말 좋아하는 핸즈라서 언제 봐도 정말 예쁜 것 같네요. 그리고 GMT 핸드 골드 컬러로 사용을 했죠. 보통은 눈에 잘 들어오게 다른 컬러를 입히는 편인데, 그냥 똑같이 통일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브레이슬릿도 리벳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번에 TP 폴딩 클라스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존 블랙베이 50A가 워낙 빨리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클라스프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편하죠. 저는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라운 정면도 보면 오리지널 로고인 장미가 릴리프 피니쉬로 되어 있고, 다만 크라운 크기가 좀 작아서 저는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워 핸드를 자주 조작을 할 텐데 이게 좀 불편하면 그렇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폴리싱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브러시드 피니쉬나 폴리시드 피니쉬, 그리고 엔드링크와 맞물림, 특히 엣지 라인의 깔끔한 폴리싱이 어디가 날카롭다거나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걸 왜 크게 느끼냐면, 제가 바로 앞에 IWC 엔지니어 오토매틱 40을 몇 주 동안 착용을 하고 다녔거든요. 이 모델도 폴리싱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엣지 라인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IWC 엔지니어 모델이 가격 대비 정말 못하는 느낌? 그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고, 이 돔드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 정말 참 예쁘죠? 어떤 각도에서
봐도 시계 보는 맛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QC가 살짝 안 좋은 부분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나중에 교환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무브먼트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크로노미터 인증만 받았다면 이번에는 메타스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여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쭉 나오죠. 이렇게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하루 허용 오차 범위가 0에서 플러스 5초 사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차도 정말 잘 잡혀있고, 파워 리저브는 65시간, 생각보다 정말 길죠. 무브먼트 스펙도 정말 좋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시계가 없다. 방수도 200m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물에 걱정 없이 착용도 가능하고요. 특히 GMT 기능은 다이브 시계하고 다르게 실생활에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천으로 정말 만족하시지 않을까. 가격은 현재 623만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죠. 제가 매번 말하지만 시계 시장 전체가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되는, 이러다가 나중에 튜더 사기도 힘든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이렇게 2024년 튜더 신제품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다들 이 모델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컬러 말고도 다양한 베레이션 모델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요. 아직까지 이 모델은 국내에 몇 피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나중에는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하네요.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뷰는 끝!